down to get down tonight. Cause it's always a good time. Slept in all my clothes like I didn't care. Hopped into a cab, take me anywhere. I'm in if you're down to get down tonight. Cause it's always a good time. Good morning and good night. I wake up at twilight.돌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한번 무언가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미지로 많이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깨진 그릇이 돼버린 것들이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서로 진심이 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복구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기술고시를 합격을 해서 평범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벤처 기업의 성공으로 굉장히 성공한 CEO가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사장과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난 뒤 다시 전 남편을 꼬시려는 이라는 이제 신호기나 캐릭터 속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타당한 이유로 꼬시려고 하는 역할의 나이라입니다. 화려하고 되게 도도한 알파고라고요. 차정우가 운영하는 기획소프트 벤처스의 투자장 국회장의 딸이고요. 그리고 차정우와는 사업 파트너입니다. 되게 다정다감하고 유머러스하고 유쾌하고 그리고 거기다 재력까지 갖춘 완벽남 이고요. 회사의 낙하산으로 들어가면서 에라한테 자신의 마음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그런 연하남입니다. 에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 같이 현재 살고 있는 룸메이트인데요. 에라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마음 좋은 친구예요. 제 대표님이 일적으로 외에도 힘드실 때나 뭐 어떤 사적으로 터놓고 싶은 그런 상대가 필요할 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리남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을 언제나 함께 붙어있는 그런 운전기사 겸 서로 대표님의 수호천사입니다. 네. 항상 협장님 전문배우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번에 또 사장님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아까 예고편에서도 잠깐 보셨고 그리고 앞으로 방송 보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전혀 그 기존에 상상하시는 그런 사장님, 실장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2%보다 더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딘가 좀 뻥 뚫려있는 듯한 그런 사장님입니다.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캐릭터를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는 좀 더 감정이 더 깊은 감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번 작품을 할 때도 감동이나 아니면 뭐 슬픔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들이 더 배가가 되지 않을까 그 작품 전작들보다는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에 굉장히 애착이 갔고요. 장주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속모습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구겨진 같은 경우에는 패션이나 저도 평상시에 입지 못한 옷들, 말투, 이렇게 꾸미고 이런 겉모습 부분을 좀 더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혹은 더 이렇게 도도할 수 있게끔 외모적인 부분을 초반에 잡았고요. 아마 그래서 다른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신인이니까 제가 뭐 잘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독님이랑 작가님께서 예쁘게 보셔서 캐스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걸 보여준다고 하기보다는 색다른 것보다는 이 드라마에서도 진심으로 열심히 다해서 작품 속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길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이 BFA 아니라 저의 제 본명이 김명수인데 23살의 김명수 연기하는 길비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하고 우리 형과 같이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는 그런 김명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는 서로 이렇게 친할수록 서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수록 더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연기 활동이 굉장히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연기업은 너무나 좋고 네, 좋습니다. 결혼을 안 했을 때 만약에 결혼을 한 역할을 맡았다면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해본 일에 대해서 배우들은 연기를 할 때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아직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결혼한 경험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배려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리스마 있으시고 재밌어요. 촬영을 이렇게 많이 같이 호흡을 맞추질 않아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알아봤습니다. 주상욱 선배님은 우선 제가 데뷔하자마자 부탁터에서 특별 출연을 이렇게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편하고 되게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호흡 같은 건 잘 맞을 수밖에 없었고 이민정 선배님이랑 김기륜 선배님도 제가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 그런 거 많이 알려주시면서 도와주셔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모든 여러분들처럼 얼른 TV에서 볼 수 있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방영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